안녕하세요. DRX로 다시 돌아온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혁규 형한테 먼저 카톡이 왔었는데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.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 물론 이제 결정하는데 두식이도 지분이 있었죠. 아니 날 보고 온다고? 너무 고마운데?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주는 게 두식이한테 좋을 것 같아요. 팀 분위기는 이제 약간 활발한 형들이라서 또 이미 벌써 다 친해진 것 같아요.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리브 샌드박스로 다시 돌아오게 된 도브라는 닉네임 쓰고 있고 이름은 김재현입니다. 리빌딩 되는 과정에서 저희 팀 탑에 포지션 변경하는 선수도 있고 힘들었어요. 네. 진짜 일주일도 안 됐을 때는 엄청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괜히 했나 싶을 때도 있긴 했어요. 정말 솔직하게 일단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닉네임을 신입 탑 쓰다가 좀 자기도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쓰레기 탑으로 닉변을 한번 했었거든요. 처음 했을 때 좀 많이 투박하고 못한다 였는데 지금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. 네, 나쁘진 않아요. 그냥 그런 생각은 했어요. DRX전을 해서 킹겐 선수 상대로 제가 괜찮게 잘 한다 싶으면 아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탑라이너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. 탑인 킹겐 선수가 라인전을 되게 잘하거든요. 라인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라인전적인 부분에서. 코리안 샤오 까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다른 라인은 딱히 관심 없습니다. 킹겐 선수 제가 한번 박살 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리브 샌드박스로 새로 입단하게 된 클로저고 DRX에서 미드를 맡게 된 제카 김건우라고 합니다. 두 선수 다 물론 굉장히 잘하지만 지금 당장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카 선수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해서 미드에서는 제카 선수가 이겨줄 것 같아요. 사실 클로저를 빗대어 말할 만한 선수가 루키 선수 보는 느낌 나고요. 피지컬도 만능이고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만능이라 클로저 선수가 제카 선수를 이기기엔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. 제카 선수한테 안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번에 분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주연아,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. 제 첫 지물이 되신 거 축하합니다. 새로운 멤버들과 첫 경기인 만큼 팬분들도 저희 팀에 대한 첫인상을 좀 좋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LCK에서 뛰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강렬한 인상 남겨드리고 좋게 2대0으로 이기겠습니다. 예상 스코어요?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킹겐 상대로 스코어가 저는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만 이기면 됩니다. 그럼 뭐 그냥 한 판은 쉽게 그냥 먹어라 하고 내주는 정도로 2대1로 이기겠습니다. 저희가 딴 건 잘 모르겠고 창현아, 넌 죽었다. 이번 22년 LCK 재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DRX 파이팅! 리브 샌드박스 파이팅!